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방산업체 LIG 넥스원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미사일이죠. 천궁2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왜 또 갑자기 방산주를 갖고 왔냐면 방산주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이 방산주를 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살짝 잊고 있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아서. 근데 어저께 다시 전부 다 20개월 선 근처에서 기술적으로 동시에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를 한 세트랙아이라는 그 항공우주 벤처회사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형성되었잖아요. 네. 지금 세 기업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상승폭이 뭐 예를 들어 하나 시스템은 고가상으로 거의 7% 가까이 올랐었고요. 세트랙아이가 3% 정도 올랐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7%가 넘었었고요. 고가상으로. 네. 지금 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죠. LIG 넥스원도 어저께 이거는 거의 9%까지 올랐습니다. 종가도 거의 네. 밀리지 않고 8.26으로 끝났고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대부분 공통점이 있거든요. LIG 넥스원은 지금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가고 있어서 제일 세고요. 나머지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아이,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은 지금 20개월 선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AP 위성 같은 경우는 그 2021년 초반에 너무 강세를 띄어서 20개월 선을 붕괴를 지난달에 했는데 여기서 지금 20개월 선을 살짝 만회하는 부분까지 올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치상으로 따져보면은 순위를 매겨보면 LIG 넥스원이 제일 위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이 하나 시스템, 그 다음이 세트랙 아이랑 AP 위성 차례예요. 그러니까 세트랙 아이랑 AP 위성이 시가총액 규모도 제일 작고 대신에 2021년 초반에 오를 때 제일 많이 올랐어요. 나머지 그 AP 위성과 지금 세트랙 아이를 제외하고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은 방산 섹터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상단에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2021년도 초반에 그 방산주 바람 불 때, 우주항공 바람 불 때 급등했던 부분 때문에 그리고 작은 그 시가총액의 규모 때문에 AP 회선과 세트랙아이가 20개선을 붕괴하는 듯 보였으나 역시 지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이 지금 버텨주고 있으니까 이 지금 세트랙아이랑 AP 위성도 결국 시세를 붕괴시키는 듯 봉만 보여지고 지금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오면 이동 평균선을 위해서 돌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5개월 이동 평균선은 5개월의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5달의 이동 평균이 여기 그 이제 종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이게 밑으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지 않았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다시 양봉이 한 2달 나와버리면 여기 위에서 이게 돌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아까 전에 하나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지금 LIG 넥스원의 차트를 보고 아 AP 위성이랑 이 지금 그 AP 위성이랑 세트랙 아이도 20개월 선 붕괴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상승해서 이 이동평균선에 돌 수 있겠구나 이런 지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 더 강한 거거든요. LIG 넥스원이 물론 지금 얘기를 드릴 천궁2의 이 수출 모멘텀이 있는데 만약에 LIG 넥스원이 혼자 이것만 갔다면 그럼 그냥 아랍에미리트의 천궁2를 수출해서 이 모멘텀 때문에 얘만 특별히 가나? 그러면 이거 천궁2가 그 수출되는 게 큰 모멘텀이긴 한데 혼자 가면 약해요. 어떤 것이든 똑같잖아요. 우리가 단체로 힘을 합치면 강한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방산업체가 기본이고, 그러니까 방위산업을 하던 업체가 왜 우주항공으로 이어지냐면 우리가 뭐 맨날 뭐 북한이 우리는 뭐 우리 참 그것도 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미사일인데 왜 자꾸 발사체라고 하냐. 애매하게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옛날엔 미사일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왜냐면 한 끗 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선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럼 너네 선진국이랑 너네는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뭐 맨날 너네는 우주선 개발하고 뭐 우주에 뭐 달 착륙을 하고 뭐 화성에 뭐 보낸다고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왜 우리는 개발을 못하게 하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 미사일, 탄도미사일의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탄도미사일의 거리 제한을 풀어버렸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발사해가지고 미국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탄도가 폐지됐어요. 아예 한도가 폐지가 된 건가요? 폐지됐어요. 그리고 네. 연료가 고체 연료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액체 연료로 하면 아무래도 무겁죠. 그럼 미사일에 연료가 담겨 있으면 멀리 못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고체 가루로 바꾸면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연료가 똑같은 용량을 넣어도 더 많은 액체가 연료가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한 끗 차이라는 거죠. 방산업체가 미사일을 만드는 기술이랑 그 사거리를 넓혀가지고 우주까지 날아가는 거랑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분명히 미사일인데 자꾸 발사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우주선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맨날 그렇게 우기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방산업체가 우주항공으로 가는 게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방산업체가 미사일을 만드니까 방위산업이란 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 어떤 국가의 정책 아래 계획 아래서 가는. 근데 거기서 이제 미사일을 연구를 하다가 미사일 사거리를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이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가가지고 이제 완전 이 아시아 대륙에서 뭐 오세아니아 대륙을 가고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을 가고 대륙간으로 가버리면 사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더 넓히면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추진력을 넓히면. 그래서 이 우주항공을 주도하는 주식들이, 기업들이 다 방위산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한국항공우주부터 시작되잖아요.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도 제일 이건 사실 후발인데 이것도 지금 밑에서 10% 정도 지금 20개선에서 딱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냥 우리가 편하게 카이라고 부르죠. 근데 한국항공우주라고 상장되어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부터 시작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AP위성, 세트레가이 뭐 이런 회사들 중에 민간 위성회사도 있는데 하나그룹이나 카이나 이런 회사들은 방위산업의 잔뼈가 굵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 무기를 만들던 그 기술을 우주산업을 넓히는 거죠. LIG 네. 넥스원도 마찬가지예요. LIG 넥스원이 이번에 천궁2를 이것도 좀 그 섣부르다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최종 계약이 안 났는데 너무 빨리 이게 언론에 근데 사실 LIG 넥스원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랍에미리트가 해버렸는데 그걸 LIG 넥스원이 막을 수는 없었겠죠. 아랍에미리트가 트위터에 써버린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보통 뭐 비밀유지 협약이다 뭐 해가지고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LIG 넥스원이 나서가지고 이걸 미리 막 흘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뭐 아랍에미리트도 되게 뭐 보수적이고 아랍권이라 막 이런 거 안 할 줄 알았더니 트위치를 열심히 해요. 앨런 머스크처럼 국방부 트위터에다가 올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35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로 한국의 천궁2 계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올려버리니까 미리 사실 모멘텀이 LIG 넥스원에 그 발생이 돼가지고 한번 떴다가 내려왔어요. 찍고 내려왔어요. 한번. 지금 한 며칠 전이었죠? 11월 18일 날, 그쵸? 11월 18일 날 상한가 갔다가 26.12를 갔는데 종가가 0.35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소식을 아랍에미리트 트위터에 올려버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지금 이게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다시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오르는 거죠. 지금 이때는 너무 혼자 갑자기 쑥 가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약했던 거예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거에 11월 18일 날 모습을 보세요. 11월 18일 어디 있어요? 그렇죠? 11월 18일 날 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르긴 했는데 얘는 폭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죠? 세트레가이도 11월 18일 날 가서 보세요. 11월 18일. 11월 18일 날 거의 보합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날 너무 이게 혼자 이렇게 떠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국내 방위산업 사상 역대 최대 규모고 이게 아직 최종 계약이 안 났습니다. 안 났어요. 근데 천궁2가 일단 뭐 하는 거냐면 천궁2가 있다는 거는 원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천궁1은 격추용이에요. 때려서 맞춰서 부셔버리는 건데 그거를 성능을 개량해가지고 탄도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예를 들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멀리서 쐈거나 아니면 북한이 우리한테 쐈다고 해봐요. 근데 쐈는데 그거를 요격하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체계예요. 네. 패트리어트 체계로 우리가 미사일을 막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중거리 지대공이죠. 지가 땅이고 공이 하늘이니까 땅에서 발사해서 하늘 걸 맞춘다는 얘기예요. 공대공은 하늘에서 맞추는 거고. 네. 아시죠? 저 그 중거리입니다. 중거리고 대공 미사일이고 그거를 MSAM이라고 부르죠. M 중거리니까 최대 네. 사거리는 40km고요. 40km 안에 범위 안에 만약 들어오면 40km가 서울에서 한 저기 파주 정도죠. 파주 정도까지 되죠. 그 안에 들어오면은 적 항공기랑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있어요. 레이더로 잡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리트와 천궁투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 11월 18일에는 아랍에미리트가 국방부 트위터에 그걸 올려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그 소식 때문에 급등했고 그리고 그게 죽었다가 다시 아랍에미리트랑 이제 최종 천궁투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다시 오르고 있고 거기다가 덩달아서 지금 모든 방산업체, 우주항공업체가 다 같이 기술적인 어떤 지지대에서 다 같이 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초로 TMMR을 양산하고 출하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TMMR 굉장히 생소하네요. 네, 그러니까 LIG 넥스원은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 군의 네. 모든 무기와 방어 공격 체계와 방어 체계를 거의 다 만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LIG 네. 넥스원하고 뭐 하나 시스템도 있고 뭐 카이도 있고 서로 경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군의 중점이 있느냐 우주 항공의 중점이 있느냐인데 하나 그룹은 아무래도 지금 우주항공종의 중점이 있고 누리호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총괄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그룹의 하나 시스템과 LIG 그룹의 LIG 넥스원이 보통 군에 지금 집중이 더 되어 있어요. 네. 군 무기에. TMMR은 이거는 이제 무전기, 통신병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2월 달에 TMMR을 최초 양산 출하해서 군에다가 처음으로 초도 인도를 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고요. 네. 올해 2월 달에. 그리고 4개월 후에 2차로 납품을 했습니다. 6월 달에 군용 무전기 TMMR을. 근데 이게 원래 쓰던 군 사용 통신 장비는 명칭이 PRC-999K, PRC-950K입니다. 이거를 이제 LIG 넥스원의 TMMR이란 것을 선정해서 이걸로 바꾸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게 다대역, 다기능, 다채널. 네. 그러니까 다가 들어갔죠. 모든 뭐 여러 부분에서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일 장비 하나로 여러 채널과 동시에 통신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야전 부대에 있는 그 주요 지휘관 그리고 참모들의 작전 차량에 이미 탑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무전기가 중요한 거는 지휘 체계에서 전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휘관의 차량에 탑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휴대용이나 차량형 등 기존 무전기와도 상호 연동이 돼요. 그래서 기존 거를 바꿀 필요가 없고요. 기존의 음성 전용의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지금 대용량의 데이터 통신 그리고 음성 동시 사용되는 이걸로 바뀌었고요. 육해공을 아우르는 합동 작전을 정말 전쟁이 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육해공이 통신이 다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무기가 무전 체계가 TMMR이에요. 예. 육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미타이거 4.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미타이거 4.0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통합적인 무전 체계를 육군이 구축하는 거에 이름이 아미타이거 4.0이에요. 예. 여기에 핵심적으로 네트워크화 시키는데 필요한 게 LIG 넥스원의 TMMR, 차세대 무전 체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역시 뭐 무기 그 병사들이 들고 있는 사병들이 들고 있는 총도 중요한데 지휘관이 제대로 된 작전을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파가 끊기거나 잘 안 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육해공이 통합으로 돼야 되잖아요. 네. 그 TMMR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휘체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CIWS, 이건 또 뭔가요? 네, 이건 또 이제 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게 없죠. 아까 네. 지금 천궁투는 지대공이기 때문에 보통 육군이 갖고 있겠죠. 육군 공병포대 같은 데서 하겠죠. 네. 근데 CIWS는 해군으로 가요, 또 이거. 해군 함정의 최후 방어수단인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의미하고요. 네. CIWS는 클로즈 인 웨폰 시스템 앞자를 따서 CIWS입니다. 이거를 이제 국산화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쓰고 있는 거는 네덜란드 걸 쓰고 있어요. 네덜란드 체계를 쓰고 있는데 요즘에 모든 그 국산 군사 그 무기 체계가 국산화를 하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거기에 네. 선두권에 서 있는 게 LIG 넥스원하고 하나 시스템이고요. CIWS에서 나온 그
이 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대함 유도탄. 대함이니까 이 예를 들어 우리 배에서 남의 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 배에서 일본 배를 치는 거죠. 대함 유도탄, 고속 침투정, 테러 목적 수상함 등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최종적으로 방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기관포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거는 함대공이죠. 아까 네. 지대공은 땅에 쏘는 거고 배에서 쏘는 건 함대공이에요. 배에서 날아오는 비행기를 격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함대공 기관포가 있고요. 그리고 해군이 기존 도입해서 사용하던 세 가지 종류의 CIWS가 있어요. 그러니까 CIWS는 이 근접 해군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의 명칭이고 LIG 넥스원이 만든 건 아니에요. CIWS라는 거를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 네덜란드 회사가 만든 골키퍼라는 게 있어요. 축구에서 그 골키퍼. 이걸 네덜란드 걸 쓰고 있는데 이 LIG 넥스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거 고치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거 들어간 거예요. 네덜란드의 골키퍼, CIWS의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골키퍼의 창정비를 하면서 여기서 올린 기술로 이걸 만들기까지 간 거예요. 네.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뭐 프랑스의 에어버스나 보잉의 지금 그 보잉의 비행기 있죠?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 회사들이 안재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탑승하고 있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뭐 카이는 뭐를 하고 있나요, 거기서? 그 에어버스사나 보잉사가 만든 완제기 항공기를 수리를 하거나 조금 그 부품 정도 만드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기술력을 올려서 나중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뭐 대한항공의 이름으로라든가 카이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민간 항공기를 갖게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우리의 항공기가 없어요. 다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 다 에어버스나 보잉 거 타고 다니자 우리. 네. 그렇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LIG 넥스원은 골키퍼 전용 창정비. 창정비는 뭐냐면 단순 정비가 아니에요. 앞에 창이 붙었잖아요. 이건 뭐냐? 무기를 전체를 다 분해한 다음에 재조립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나오죠. 막 빠르게 손으로 총 다 분해했다가 총 막 다시 조립하고 막 땅 해가지고 멋부리는 거. 근데 그건 간단한 총이잖아요. 이건 해군의 무기 체계를 다 분해했다가 조립하는 초고난이도의 적이에요. 조립 분해예요. 네. 조립 분해, 다시 재조립. 이게, 이거, 여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 기술을 인정을 받아서 이 레퍼런스를 쌓았기 때문에 CIWS 차세대 국산화에서 LIG 넥스원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맨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골키퍼를 창정비하는 기술력을 그 습득해가지고 계속 쌓아놨고 이거를 해군에 어필해서 해군이 LIG 넥스원을 선택한 거예요. 이 정도 기술이면 LIG 넥스원이 개발한 새로운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우리가 외산을 대체해도 우리 해군을 방어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판단돼서 선택받은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꾸준한 기술력 집약이 이제 선택을 받은 기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적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상당히 실적이 퀀텀 점프 수준이죠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저 계약이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천궁투가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짜리거든요, 규모가. 네. 우리나라 방위 산업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죠. 이게 좀 아랍권인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미군과 사이가 안 좋은. 근데 매출액이 네. 지금 아마 이게 사상 최대가 나올 겁니다. 2021년도 지금 이 매출액 단위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세트레가이나 이런 것보다 큰 거예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단위 거의 2조가 나왔습니다. 1조 8,330억이에요, 네. 지금. 그리고 영업이익은 1,075억인데 작년 637억에 비해서도 많고 지금 2018년, 19년에는 이게 200억짜리 회사였어요. 영업이익이 5배가 됐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5배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거 기사 나온 것도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 그건 기술력은 좋은데 영업이익률이 뭐 1% 3%여가지고 이거 100원 팔아가지고 1원 3원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네, 그런 지적이 좀 많았죠.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근데 이 그 방위 산업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국산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커지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덩어리가. 네. 그 나중에 이 부분도 사실 많이 올라갔어요. 1.6대에서 5.87까지 올라갔으면 한 자릿수긴 하지만 상당폭 영업이익률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적은 뭐 굉장히 지금 크게 상승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의 퀀텀 점프 수준이고요.
거기에 맞는 지금 기술적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이죠. 너무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고 LIG 넥스원 지금 혼자 가고만 있지 않다는 게 외롭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우주 항공 쪽으로 방위 산업이 우주 항공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꺾이 이게 V자 반등에서 꺾여서 올라오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다 이런 것이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같이 가기 때문에 더 강할 수가 있다. 친구들과 같이요. 예,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중에 LIG 넥스원은 특히 가장 군 무기에 특화되어 있고 우주 항공 쪽으로 하시고 싶으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세트라이 쪽으로 가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좀 더 베팅을 하고 하시고 싶다. 그럼 LIG 넥스원이 지금으로선 탑픽으로 보입니다. 네, 국산화 쪽으로 가면 LIG 넥스원이 탑픽이고요. 자, 그러면 탑픽이니까 우리 가격 전략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지금 아주 그 좋고요. 네. 지금 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성 쪽으로 자세히 뭐 축구장에 있는 축구 공까지 찍을 정도의 그 관측 기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또 하시는 분은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 6만 원대에서 굉장히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6만 원대요? 예, 지금 뭐 좋은 가격이고요. 항상 이 지금 사실 그 가격대 중요한 타이밍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타이밍을 맞춰서 갖고 오는 거라 그렇죠. 따로 타이밍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72,900원까지 갔던 그 자리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 것 같고요. 네. 거기 이상을 간다면 이제 뭐 2017년에 있었던 8만 원대가 되겠죠. 그래서 6만 원에서 일단 7만 원, 그 다음에 8만 원.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가면 이제 그 RSI가 고점 과열권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는 신규 매수는 금지하는 것을 일단 기본 원칙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가 6만 원대에 매수를 하셔서 72,900원 선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2017년에 8만 원대까지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